BTS 지민, 역대급 기네스감 기록 집중 조명 중이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역대급 성과들로 주목받고 있다. 최신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매체 바이럴 테이크스가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되어야 할 지민이 기록들을 조명했다. 지민은 K-POP 솔로 가수 최단 기간 스포티파이 개인 크레딧 10억 스트리밍 돌파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정식 등재. 예로 기록 제조기란 수식어에 걸맞게 K-POP 역사는 지민의 데뷔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K-POP의 기준이 되어 최초 6일 최단 등의 기록들이 따라붙는다. 이에 바이럴 테이크스는 더 많은 지민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 등재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먼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꼽아 65년 빌보드 역사상 K-POP 솔로 가수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적 업적으로 세계 음악계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상을 차지한 지민이 메가 히트 싱글 라이크 크레이지가 K-POP 솔로 가수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에 올랐다라며 이러한 성과는 음악산업의 선구자로서 지민의 굳건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매체는 지민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 100개국 이상 최다 1위 보유의 이 놀라운 성과는 지민의 독보적 인기와 헌신적인 팬층의 변함없는 지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민의 샌 미프리 파트 2와 위드 2와 아이튠즈 100개국 톱송 차트 1위 최단 기록 수립에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참고로 라이크 크레이지가 3위로 역대 아이튠즈 최단 100개국 톱3가 모두 지민의 곡이다. 이어 지민이 한국 솔로 아티스트에서 빌보드 핫텐 차트에 가장 빨리 네 곡을 데뷔시켰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및 판매 다운로드 차트에 가장 많이 진입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나아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노래 약속을 지민이 보유했다는 사실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기재됐다며 지민이 한국 음악 산업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의미를 계속해서 재정의함에 따라 기네스 월드 레코드와는 지민의 놀라운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세계는 그의 남은 기록 경신업 쪽에 대한 인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나날이 새 역사를 써내려가며 K-POP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지민이 놀라운 기록들에 대한 기네스 등재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BTS 지민 역대급 기네스감 기록 집중 조명 중이다. BTS의 멤버인 지민은 현재 역대급의 성과들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럴 테이크스는 최신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매체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되어야 할 지민의 기록들을 조명했다. 지민은 최단 기간 내에 스포티파이 개인 크레딧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것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되었다. 이는 그가 K-POP 솔로 가수로서 역대급의 기록들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